안녕하세요. 이번 포스 과제 발표를 맡은 수학과 18학번 용유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로스 펑션 커스텀입니다. 텐서플로우란 다양한 작업에 대해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 심볼릭 수학 라이브러리이자 인공신경망 같은 기하학습 응용 프로그램 및 딥러닝에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구글 내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구글 브레인 팀이 만들었고, 2015년 11월 9일 아파치 2.0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공개되었습니다.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신경망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우 외에 다른 툴킷에서 수행할 수 있고, 딥러닝 신경망과의 빠른 실험을 가능케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소한의 모듈 방식의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오픈소스는 아나콘다입니다. 아나콘다는 패키지 관리와 디플로이를 단순하게 하기 목적으로 과학 계산, 기하학습 애플리케이션,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해서 파이썬과 R 프로그래밍 언어의 오픈소스 배포판입니다. 패키지 버전들은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 콘다를 통해서 관리되고, 현재 제가 사용할 환경은 맥 M1인데, 이 M1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니 폴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로스 펑션에 대한 파이썬 파일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먼저 학습 환경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미니 폴지를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미니 폴지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미니 폴지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상 환경 내에서 다양한 모듈들을 설치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3.8 파이썬 버전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 것이고, 가상 환경 이름은 포스입니다. 나와 있다시피 콘다 액티베이트 포스를 통해서 가상환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상환경이 활성화돼서 앞에 force라는 이름이 뜨게 되고, 이 환경 속에서 저희는 모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커널을 어떤 커널을 선택할지를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force 커널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텐서플로우를 실행할 때 이런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때 IPY 커널을 제대로 연결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었고, 네, 텐서플로우를 실행을 해보면 모듈이 없다고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설치를 해줘야 하고요. 지금 커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콘다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그럼 이후에 다시 텐서플로우를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다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한 커스텀을 해볼 건데, 로스 펑션이란 수학적 최적화 및 결정 이론에서 손실함수 또는 비용함수라고도 하는 함수입니다. 하나 이상의 변수 이벤트 또는 값을 다음과 같이 일부 비용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실수에 매핑하는 함수로서, 이 함수들은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려고
모델이 학습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보상함수, 이익함수, 효용함수, 적합성함수라고도 합니다. 손실함수는 계층 구조의 여러 수준에서 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손실함수는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되며 문제의 이벤트는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한 추정값과 실제값에 관한 차이에 대한 일부 함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의 맥락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비용 또는 후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임볼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볼트할 모듈들은 먼저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 구성에 쓰일 레이어들을 임볼트를 먼저 할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쓰이는 numpy 모듈까지 임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까 보였던 것처럼 어떤 커널을 사용할지가 보이고 이 커널에 대해서 인스톨이 된 모듈들을 임포트하게 됩니다. 다음 저희는 mnist라는 데이터 제공하는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것입니다. mnist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중 하나며 mnist 데이터베이스는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양한 화상 처리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기계학습 분야의 트레이닝 및 테스트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것은 NIST의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샘플을 재혼합해서 만들어졌으며 mnist 데이터세트는 6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트레이닝 셋의 절반과 테스트 셋의 절반은 NIST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취합을 했고 그 밖에 트레이닝 셋의 절반과 테스트 셋 절반은 NIST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취합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mnist를 이용해서 불러왔던 데이터들을 크기를 바꾸고 모델에 들어갈 수 있게 가공할 것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28x28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미지별로 리쉐입을 해준 다음 모델에 들어가기 위해선 타입을 플로트 형태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플로트 형태로 바꿔주고 그 값을 일정하게 변경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트레인에 대한 샘플들은 6만 개가 있고 28 곱하기 28에 대한 이미지 레이어가 6만 개가 있고 테스트에 대한 샘플들이 1만 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분류기에 대한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원핫 벡터로 변경시켜 줄 예정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단어 집합의 크기를 벡터 차원으로 하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 1의 값을 부여하고 다른 인덱스에는 0을 부여하는 단어의 벡터 표현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벡터를 원핫 벡터라고 합니다. 이때 이 num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의 개수를 의미하고 클래스의 개수에 따라서 two categorical 모듈을 이용해서 원핫 벡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처음 거에 대한 값을 보면은 2, 0, 1, 2, 3, 4, 5 다섯 번째 숫자만 1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클래스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을 구성하기 전 Keras API를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쓸 레이어에 대한 Keras API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프룸 레이어 그리고 드랍아웃 레이어입니다. 다음 저희는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요.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풀레이어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때 인풀레이어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쉐입에 맞춰서 넣어 줄 것이고, 그러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1에 대한 인풋 사이즈가 됩니다. 이때 이게 1인 이유는 저희는 흑백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클래스가 따로 없고, 만약에 저희가 RGB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면 이것에 대해서 사물을 해준다든지에 대한 변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컨볼루션 2D를 사용할 거고, 이때 컨볼루션 엑스플링 단계로 저희는 컨볼루션, 맥스플링, 그 다음에 드랍아웃 단계로 보통 CNN 모델을 구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작업을 반복한 뒤에 드랍아웃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합을 막아주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을 해주고, 플래튼을 통해서 데이터의 아웃풋을 변경을 아웃풋으로 아웃 데이터의 아웃풋이 잘 조정될 수 있게 변경해 준 다음, 기본적인 댄스 모델을 여러 겹 쌓아서 좀더 학습할 수 있게 댄스 모델을 쌓은 뒤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분류기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을 컴파일하기 전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란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해 주는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며, 이때 저희는 맨 마지막에 분류기 모델을 쓰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커스텀 로스 펑션을 짜볼 텐데요. 저희는 분류기 모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의 식은 다음과 같고, 그 식을 활용해서 함수를 짰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수학적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모델 컴파일할 때이 함수를 이용해 컴파일할 예정입니다. 로스 펑션을 커스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만 연산에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넣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때문에 저는 numpy로 되어진 수식을 tf.reduceSum이나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진 텐서플로우 전용 함수를 이용해서 구성했습니다. epoch은 일단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을 것이고, 배치 사이즈는 한번볼때 데이터를 얼만큼을 보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볼때 데이터를 10번씩 보면서 데이터를 한 번씩 쫙 도는 것을 10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분류해놨던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로 넣어주고, 이 데이터를 히스트라는 값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트 값을 보기 위해서 매트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값을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이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파란 줄은 트레인 셋, 그리고 주황색 줄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epoch 5일 때 잠깐 밸리데이션 셋이 떨어졌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트레인 셋에 대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만들었던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 잘 적용돼서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어큐러시가 잘 나오느냐였던 건데, 어큐러시는 마지막에 0.99 정도로 잘 나온 편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GitHub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